본래 그렇다면 현재도 그런 거지. 본래는 인증하면서 왜 현재를 인증하지 못하는 것은 중생들의 잘못된 잘못 본 견해죠. 본래 열애장 묘진여 성이라면 본래 열애장 묘진여 성이라면 현재나 이 다음이나 항상 열애장 묘진여 성이죠. 그래서 저 위에서 상주 묘명이란 말을 말했죠. 상주 묘명 부동 주원 그것을 그것이 전체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어심 책으로는 87페이지에 나와 있죠. 오음 설명하기 직전에 운어심 책 그 저 2권 87페이지 상단 끝으로 셋째 줄에 생멸거래가 본 열애장이라고 생멸거래가 전부 다 이게 오음육이 12체 18개가 다 생멸거래거든. 따지고 보면은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생멸거래라고 그냥 표현했죠. 이것들을 전부 다 이걸 저 위에서 총론으로 말할 때 생멸거래라고 표현했어요. 오음 육입 12처 18개는 모두 그 성질이 생멸거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생멸거래 아닌 건 없죠. 그러니까 그 생멸거래가 본래 열애장 묘진여 열애장 상주 묘명 부동 주원 묘진여 성임을 알지 못하도다 했잖아요. 알지 못한 것은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생멸거래가 본래 열애장 상주 묘명이며 부동이며 주원이며 묘진여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진상 가운데 진상이란 말은 그 상주 묘명 묘진여 성 가운데는 거래와 생멸 미호 생사를 찾아봐도 마침내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생의 그릇된 이 현실이 본래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없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영가 칭도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오음 부은 공거래요. 표현을 참 잘했죠. 삼독수포. 이건 영가 증도가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영 오음만 말했지만 저 대표적인 말 아니요. 오음이 바로 12처 18개 6입을 대표하는 말이죠. 영가 칭도가에는 오음 부운이 공거래요. 오음은 뜬 구름과 같아. 뜬 구름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죠. 있다가 없다가 바로 있다가 바로 없어지기도 하고 허망하다는 뜻이죠. 허망한 그 오음 뜬 구름은 허망하다는 말이죠. 뜬 구름이 속절없이 공연시 갔다 왔다 해요. 오음을 이 세상에 출생하면 오음이 나오고 또 사망하면은 오음이 흩어져 가버리죠. 오음의 뜬 구름과 같은 오음이 공연시 속절없이 공연시 이 공자와 헛자가 어디 있잖아요. 공연시 거래 속절없이 본래 없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공연시 갔다 왔다 하고 삼독 순포 거출몰이라 탐지치 삼독의 삼독도 본래 있는 게 아니오. 물이 거품이 생겨가지고 이랬지 본래 물은 평온한 그 물 자체는 거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독은 물 거품과 같은 걸로 비유를 했죠. 물 거품과 같은 삼독이란 말. 탐진치. 그것이 공연시 헛되게 나왔다 들어갔다 출몰을 해. 이렇게 물 속에
나갔다 들어갔다 출몰한 것은 출입하는 것도 바로 출몰이죠. 사라졌다가 또는 나타났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 그게 출몰하는 거죠. 들쑥날쑥 하는 것, 들락날락 하는 것. 그러니까 영가 증도가에서도 저 표현을 잘했죠. 반야심경에서 잘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렇게나 말이 많죠. 반야심경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반야심경을 보면은 굉장히 명쾌하죠. 무안의 피설치니 또 무색생양 위촉법 다 없다는 거죠. 모두 다 없단 말 아니요? 여기는 육근이 없단 말이고. 여기는 또 육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와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치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아 그것도 빼내네. 무색 무수상행식은 오음이 없단 말 아니요? 어? 여기다 무색 무색 무수상행식 다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오음이 없다. 그러니까 육근이 없다, 육진이 없다면 벌써 육입이나 십이처가 없다는 말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수상의 무한의 빛을 치는 무색생의 비촉법 무한계 무한계에서 줄여버렸지요. 이제 무한계에서 무 이제 이계 또 무비계 무설계 무친계 무의계 한데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요게 내지입니다. 지금 가운데를 건너뛰어서 안계는 육근계를 말했고 이 밑에까지는 이제 또 10까지 다 말해가지고 7, 8개가 모두 다 없단 말이요. 이 말은 이제 7, 8개가 없단 말 아니요. 반야심경은 저렇게 간단하게 해버렸죠.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요. 불각 글자 뱃자로 오음도 없다 십이처도 없다 이 말이 지금 십이처 육입이 다 없단 말 아니요? 그렇죠? 육입이 요것이고 요거 합치면 십이처고 그래서 육근 육진이 다 없단 말이 십이처 육입이 다 없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관계 내지 무의식계 내지가 여기에 나왔는데 내지란 말은 건너뛰는 말이고 18개가 없단 말이고 없다고만 했지 더 없죠. 반야심경 설법은 좀 불완전하지요. 능엄경처럼 능엄경은 다 없다고 본래 허망해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라고 해놓고 어떤 말이 더 있느냐 하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반야심경에는 빠졌지요. 그러나 반야심경에도 은연중 그 말이 잠재해 있기는 있어요. 그걸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능염경처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냐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가르친 거거든요. 바냐바라밀을 바냐바라밀을 지혜기 때문에 지혜가 뭐냐 바냐바라밀이 여기서 말하는 열애장 묘진여성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살타는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한 거로 그 말이 또 나오잖아요. 보리살타가 저런 것은 다 없는 걸로 이렇게 알아버리고 관자재 보살도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원이 다 공한 줄로 이렇게 사모쳐 알아가지고 다 오원이나 12처나 18개나 또는 사제 내지는 저 12인연 육바라밀까지 다 없다고 해버렸죠. 세간법 출세간법이 다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그 반야바라밀다 여기서 말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 바로 열애장 묘진여성에 의하여 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어 공포도 없고 원리 전도 구경 몽상 뭐요 전도 몽상을 멀리 떠나가지고 구경에 열반을 하고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니까 반야바라밀다가 바로 여기서 열애장 묘진여성이거든.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삼세제불 이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산맥삼보리. 그러므로 무상 정변정각 안욕따라 산맥삼보리. 안욕따라 산맥삼보리도 내가 열애장 묘진여성이라 열애장 묘진여성을 완성하면은 안욕따라 산맥삼보리고 반야바라밀은 열애장 묘진여성의 그 받고 묘한 묘명성 묘명성 그 바로 반야 지혜하뇨. 그래가지고 구경의 열반을 얻는다. 그러므로 알라 반야 바라밀다는 이게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유없는 주문이며 가장 최상이면서 최고 최상인 주문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를 말을 한다 해가지고 아재 아재 바랑 안에 찹쌀못이 들었다 날 좀 두고 사바하고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찹쌀못이라고 해요. 반야심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된 셈이라요. 여기 능엄경은 지금 한 권 이상이 설명이 다 그거 아니오. 3권 전체가 다 그 설명이고 그 전에 2권 말까지 오음장이 2권 말에서 이 3권까지가 전부 다 저거 불과 몇 자 설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경이 가만히 보면은 다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큰 위대한 조사들을 계속 보면 다 똑같잖아요. 온효대사가 여러 가지 한 수백여 권 저서를 남겼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경이 한 온효대사 저술이 한 80여 종이 남아있어요. 법화경 해석 같은 거, 아미타경 해석 같은 거, 무슨 화엄경 해석 같은 거, 기타 반야심경 해석 같은 거, 금강경 해석 같은 거, 그게 다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금강 삼매론이라. 그분은 말씀과 또 법문 그거 설명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부처님은 설법이 다 똑같으니까 경이 조금씩 이렇게 계층계층은 있을망정 부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진리 자체는 동일하고 그것은 열애장 묘진여성을 다 설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 비슷하다 서로가 통하지 일맥상통해. 그러니까 다른 경도 예를 들면 하엄경이나 능엄경이나 원각경이나 유마경이나 다 비슷해요. 다 통해요. 알고 보면 다 통하고 모르고 보면 다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색깔만 볼 줄 알지 그 본성 진리를 진실 도리를 볼 줄 모르니까 자꾸 종교 싸움이 있고 종교 분쟁 자기 종교만 옳다 하거든. 그거 그런 사람 같이 어리석은 바보가 없대요. 사실은 예수가 말한 것이나 석가나 공자나 노자나 장자나 모두 말한 그 내용이 무엇을 가르친 것인가 깊은 원리를 탐구해 보면은 다 뭔가 가르치는 그 자리는 진리는
하나일 텐데 설명하는 그 책체가 좀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말의 그 어떤 구성법이 달라가지고 거기에 모두 현혹되어 가지고 절대 유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열애장 요지여성이라 절대의 진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열애장 요지여성이라 사실은 조물주도 그렇고 부처님도 사실은 그런 거고 그런데 따로 보거든 자기 마음도 따로 보고 자기 마음 외에 자기를 지배하는 하나님도 따로 있는 것으로 보거든 자기 마음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자기 마음인 줄을 모르니까 갈등이 생겨가지고 자꾸 분열을 일삼고 논쟁을 자꾸 하기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지요 그런 종교들은 그러니까 그 종교만 아는 사람들은 좀 무식하고 아는 게 좀 협소하지요 그래서 넓게 보지를 못하죠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어떻게 큰 강과 큰 바다의 넓은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죠 물은 다 같지만 우물이나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작고 싱거운 것만 다를랑가는 몰라도 물은 같잖아요. 액체인 수분은. 그래도 우물 안에 조그마한데 있는 그 개구리들은 그것이 가장 넓은 세계인 줄 알고 그것만 보고 그 밖에를 못 보니까 그렇지. 넓은 바다가 있고 큰 강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그게 참 가소로운 사람들.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 사람이 원래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뒤를 못 보는 그런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견도 역시 그렇다고 말이야. 소견까지도. 눈은 그렇게 되었을 망정 소견은 그렇지 않아야 되죠. 예? 이 도를 배운 사람은 앞만 볼 줄 알고 뒤를 볼 줄 몰라서는 안 되거든. 앞과 뒤가 걸림없는 앞만 볼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게 못 되죠. 그러나 눈을 뜬 사람하고 눈을 못 뜬 사람하고 비교하면 눈 뜬 사람이 훨씬 낫겠죠. 이 다음은 이제 칠대를 설명합니다. 이제 칠대장이요. 그래서 정맥선에서는 원창 칠대 직성기변이라고 말했죠. 칠대를 원창한다. 원만하게 둥글게 칠대를 밝혀가지고 칠대 그 자체가 바로 열애장 직성이란 말은 열애장 노진여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주 주변 노명 부동이라는 그 말을 줄여가지고 주변이란 말만 썼죠. 여기 이제 문어신 책에서는 그냥 칠대에서 열애장을 보이다 했죠. 칠대라고 칠대라 하니까 거창한 것 같죠. 내나 저 오음이 바로 칠대라요. 6입이나 12처 18개가 칠대인데 말만 달리 했을 뿐이지. 칠대라고 해봐야 뭐 지수화풍 4대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까 이거 책 나오잖아요. 책이 많이 차지했어요. 뭐 별것 없어요. 칠대는 이거 아니오. 숫자요. 이 세상 물체 가운데 지수화풍이 가장 크지요. 지구도 크고 저 바다 같은 거 다 크잖아요. 그래서 크다고 물질계에서는 제일 크다 해서 대자를 놓은 거예요.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그보다 더한 게 공대 아니요? 이게 이제 5대라요. 다섯 가지. 요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4대고. 이건 전부 다 책 아니요? 전부 다 책에 해당돼. 책성향 비촉법. 그 오음 가운데 세금이라 해, 세금. 세금이 내놨
4대도 되고 5대도 되잖아요. 4대, 5대가 다 책 아니요? 책이란 말은 불길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 더 있지, 이제. 견대하고 식대하고. 견대, 식대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거 아니요? 수상행시? 수상행식이 내나 견대, 식대 아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요. 견대랑은 여기서 말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견문각지, 이렇게 견문각지. 견문각지를 견대라고 가지요. 견문각지가 내나 지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거는 완전히 여기는 침에 관한 거지요. 마음에 관한 거. 물질이 아니라 이거는 정신세계지. 이 식은 여기서 이제 제6식으로 보기도 하고 제7식으로, 제7식, 제8식으로 보기도 하고. 제8식으로 보는 게 제일 맞죠. 직대를. 그거 7대에서 열애장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열애장이다 말이에요. 열애장에서 벌어진 거죠. 7대가. 열애장에서 4대도 벌어지고 5대도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 7대도 벌어지고. 말만 다르지 같은 거라뇨? 7대에서 열애장을 보이다.